오늘도 영하의 날씨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다 순식간에 패딩 점퍼가 필요한 겨울로 계절이 뒤바뀌었는데요. 내일은 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위에도 명동 거리가 시민들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나 귀마개도 챙겨 나와 한파에 단단히 대비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간단한 외투 입고 나왔는데 요새는 이제 패딩 아니면은 약간 밖에 잘 못 나갈 것 같아요. 몸에 열을 내기 위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이나 따뜻한 음식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따뜻한 오뎅 국물이나 호떡 이런 거 먹으려고 왔어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2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파주는 영하 6.4도를 기록해 내륙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영상 5도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보다 8도가량 낮은 수준으로 말 그대로 때이른 추위였습니다.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 정도 더 낮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는 중국 내륙의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 내일까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중국 북부에 위치한 찬 성질의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구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수요일부터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4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